이 시간은 푸른초장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료 화면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에도요 이 기도라는 행위가 다 있고요 나름대로 그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정확한 의미와 방향을 알고 성경적 기도, 언약적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여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능력의 원천이자 사역의 원동력이 기도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간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래서 늘 기도의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료 화면과 함께 생각하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목자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불러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원수, 마귀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안전하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생각하는 이야기 안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오로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자, 오늘 서론 들어가면서 먼저 기도의 간한좀 어원적인 부분들을 우리 화면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어원적인 의미는요. 프로스케 또 엘룩시스 데오마이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스케라고 해서요. 그 성경에 한 34번 정도 어, 나옵니다. 이것은요, 청원하다, 인사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엘루시스는 서로 만나다, 대화하다. 아, 자, 구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뜻이고요. 자, 또 크게 보면 두 번째 의미로 대오마이처럼 간청하다, 구하다, 강구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고니조마이처럼요, 상을 위해 싸운다, 또 다투고 들어간다, 애쓰다, 힘을 다하다 이런 영적 전쟁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기도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김이요, 간구하는 것이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어제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께 강구하고, 또 영적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많은 기독신자들이 기도라는 행위는 하고 있지만, 어, 사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강구하는 아까 보면 두 번째 의미로만 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또 하나 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의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서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서론에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양을 아는 목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는 길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래 불안입니다. 미래 불안. 세상 뉴스는요, 지나간 정보를 알려주긴 하지만 정확한 미래에 대한 답, 뭐 예측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사실 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우리 인생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마스터플랜을 짜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 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 데 있어서 사실 우리를 우리 모든 필요,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환에도 나오지만 자,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이 오늘 좀 삭교라는 인물입니다. 자, 삭교라는 인물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자, 사케오에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당시 세리장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부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건 단순히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뭐, 직업이나 그의 물질 상태, 생활 형편을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사케오는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그야말로 뭐, 아주 전형적인 불신자 상태의. 전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것이 나라도 져버리고 민족도 이 매국노라는 뭐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어, 로마의 정부에다 돈을 갖다 바치는. 자, 그러므 민족도 져버릴 져버릴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는요, 어, 무조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인생의 표대로 붙잡고 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 볼 때는 다 매국노고. 어, 삭교 상대해 주지 않았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삭교야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삭교에 내려오라. 어떻게 삭교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삭교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좀 주, 중에 부자받대상경 구절이 이사야 4 3장2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이라 이스라엘아, 너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리고 제가 랩노트 사역하면서도 늘 우리 후대들에게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성경구절이기도 해요 자이사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속히 내려오라 사귈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왔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부잡아야 될 키가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고 초대입니다. 예,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접 기도를 잘 해서, 내가 인도자를잘 만나서, 아닙니다. 우리의 단 0.0001%의 행위나 공로 없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와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됐고요. 자, 누가 보건 19장 5절, 어, 여기 하반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누가 보건 이 9절에도 보면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여러분 공통점에 보면 계속해서 오늘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면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구원의 즉각성. 오늘,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시급성. 자, 구원의 시급성을 깨닫고 사게오가 바로 내려오죠. 급히 내려온 사계오가 바로 이 구원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가급했던 우리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우리 우리를 오늘 한명한 한 명을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고 구원의 시급성 속에 우리를 부르사 예수를 영접케 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시급성을 깨닫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으로 불러 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계오을 불렀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이 구원의 시급성을 알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즉각성을 또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가장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십장 어~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이 요한복음 십장 어~ 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정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내 것으로 넌내 거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유과에서도 제가 잠시 이세 가족의 간증을 소개해 주셨드렸는데요. 자이 시간에도 잠시 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이 성도님은 제 생각납니다. 제가 세 가지고 사주교육을 할 때, 아저 앞에 우측 네 번째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았던 분이세요. 너무 너무 은혜를 받으셨던 분이세요. 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자 이분이 쓴 간증문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 미신을 믿으며 몸이 아프면 점치고 굿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대출받아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오면서 몸이 더 아프기 시작했고, 대학병원에 다녀도 더 심한 우울증과 불안, 공황장애로 힘들어서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해보고, 잘 본다는 점집도 가보고, 굿도 하고, 좋다는 부적도 다 붙였지만, 몸은 더 아팠고, 분노는 더 심해졌고, 가까운 사람하고 싸움하는 일이 더 많아졌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문도 닫게 되고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우울감이 더 오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아픔이 떠오르면서 공황장애가 더 심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져서 매일 이제는 병원 가는 것이 일이었대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중 20년 전부터 알았던 언니 우리 교회 건사님이세요 그 건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건사님이 매일 기도도 함께 해주셨고 이분도 우리 5월 해생명 초청주일 때 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원교를 인도받게 됐고 그러면서 지역 전도사님과 나를 인도해진 그 권사님이 함께 집에 와서 집에 온갖 부적을 불태우고 온갖 더러운 물건을 들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해주면서 내 마음의 평안에 찾아왔고 또세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참 선지자, 참제상참 왕이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과 사단의 일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볼로 씻어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함께 주셨음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간증문이 정말 한장 가득인데 제가 잠시 이 반만 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영적 사께요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께요야 내려와라. 이미 사교요의 이름을 알고, 사께의 상황과 그 영적인 갈급함을 다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우리 예원교회를 보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타면서 완전히 이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세 가족의 누린 축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누린 축복이고 또 내가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보실 때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정확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볼때사귈오는요 매국로예요. 사귈오 자신이 자신의 바라볼 때는 너무 나는 늘 외롭고 갈급한 존재예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귈오를 너무도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오늘 그 집에 구원의 시간표, 구원의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보실 때너무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가 아니라 예수짜리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보시는 나 이게 사실 저를 살렸고 이것 때문에 저의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늘 저는 저를 볼때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나는 원래 그래. 늘 저는 자악하고, 늘 낮은 자존감 속에, 늘 비교옷이 열등감 속에. 그러나 이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한 칼럼 리스트가 유명한 석학에게 자, 현대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석학은 뭐라고 얘기하냐. 현대인의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많은데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 나는 누구와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자 십자가에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외침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외칠 수 있고 선포하실 수 있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의 무지까지 이미 다 끝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손을 해서 기억해야 될게 누구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도 읽었지만, 양은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사꾼 목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선한 목자 된, 정말 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이 있듯이 자, 비행기 조종사가 훈련을 받을 때 자주 듣는 말이 뭐냐?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뭐를 믿으라? 계기판을 믿으라. 여러분, 조종사가 자기 감각대로 해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신앙의 기준,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각, 감정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바뀝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력도 좋았고 몇날 며칠 언제 언제 너가 그랬었지 근데 요즘은 여러분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고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힘을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음성을 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판단을 믿고 따라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교회의 과거였습니다. 예, 철저히 이거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단은요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맞는 소리로 너무도 이성적인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기준, 상식, 경험 이것이 말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먹음직스럽고 보호함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과는요, 중요한 이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별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기도가 뭐고 언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여러분 오늘 분별하신 응답이 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기도, 바리새가 서기관들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들의 집중을 했는데 잘못된 집중을 했습니다. 율법과 각종 전승 자료를 해석하고 종교적인 수칙도 만들고 또 재판 관련된 나름대로 법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 번화하고 지킵니다. 스스로를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불렀어요. 자 바리세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역시 어떻습니까? 율법도 필사하고 가르치는 그야말로 전문 율법학자가 이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은요 해치란 무덤 완전 위선자 같았거든요 사랑 없는 율법주의자들 또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전름바리들 지식의 열쇠는 갖고 있어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정작 영적 지식은 없는 겁니다 정작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토록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고도 미에사인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작소 오늘 교안에도 나와있지만 그래서 영적 맹인이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자체가요 지식적이에요, 관념적입니다, 추상적입니다, 이로적입니다. 그러면서 정지의식 율법은요 나 스스로를 정지해요. 그러나 그 율법의 거울을 갖고 또 상대방을 비추고 상대방을 정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이 이 외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외식은 그야말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이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너무도 유법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처럼 무덤처럼 해는 하얗게 칠해놨지만 막상 그 안을 보니까 여러분 무덤은요 무덤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고 뼈가 있고요.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들 자기들은 경건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볼 때는 아닌 거죠. 전국에 6천 명 정도가 형제단을 이루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하게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외식하는 기도, 또 금식을 하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요. 또 구제 행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는요. 바로 완전히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닝머신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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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데 제자리죠. 더큰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것을 우리가 이 러닝머신 심리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위해서 더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립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달리고 달리고 달린들 세상 것으로는 절대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큰 부를 소유했다? 그걸 통해서 감사거리를 찾고 거기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찾지 않습니까? 자기만족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내면의 정말 근본적인 근본적인 문제, 내면적인 불안, 두려움 해결 안 됩니다. 이제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게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율법적 기도의 주체는요, 일단 나입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이 대화 기도가 아니라 독백 기도입니다. 일방적인 일방 통행하는 기도죠. 그 주어자체가 일단 나예요. 내 덕목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자세는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해당의큰어깨에 서서 길거리에 서서. 드러내는 거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 철저히 여기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일법적인 기도도 있고, 종교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중원부어하는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확한 언약붙잡고 하셔야 되고요. 기도는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애도 받지 못하는 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 응답받기 위해서 이런 기복적인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기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 언약적 기도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적 기도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람끼리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그 약속 시간에 만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시는 분. 엄밀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께서 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이 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경 66권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죠 구약에는 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구약은 예언했다면 신약은 그 단어에 대한 예언에 대한 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어려프시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알죠? 그러나 지식으로 압니다. 제대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인용이 아니라 사실로 으 적용되어지고 사실 내 삶의 그 맛을 보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과 다른 겁니다. 창세3장이 세상 현장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근본 이 본질 그러려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종교적인 기도를 하러 우리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언약 기도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입각해서 정확한 언약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말 애국자다. 반대로 세상 타락은 곧 교회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정말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희한하게 세상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언약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정확한 성경 66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할 때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흥망성세가 바로 교회에 달려있고 한핵서은교회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미션을 활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리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바리세인은 내가 내가 흠이었고 내가 잘났어 라고 할때 세리는요,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 제가 응답을 받으면서 느꼈던 거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더라고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는데 중요한 건요, 깨닫기만 하면 응답이 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와인의 응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따로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기준, 내 시간표, 내 조급증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한 해피 기도자로 썼을 때요, 여러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그걸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이미 와인은 응답이 보여지고 느려질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골방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와 있듯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무 분주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보면 하나님, 저 너무 육신으로 분주하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분주하지 않도록 오히려 육신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 목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풍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까지 분주해서 하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파스카는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시간, 나 홀로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다 놓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조용한 묵상하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언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나를 치유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골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많은 기도의 챔피언들이 나옵니다. 많은 챔피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신시대적인 과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든 능력과 힘이 다 기도 속에서 나왔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 8장 17절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보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찾아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숨겼던 계획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 한나, 사무엘 우리가 그들을 기도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랬습니다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준, 내 선입견만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그 응답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와 기도원 삼손, 엘리야와 엘리사와 예레미야, 키스키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동답의 대명사였던 오만 번 기동답을 받은 조지밀러 갈라져서 이장인 십자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비극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재 창조의 능력 속에 다시 한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죽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정말 갈라더서 이장1절의 응답을 나마다누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조금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 기도와 종교 기도를 조금 비교하는 도표입니다. 자, 언약 기도는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골방 기도. 근데 종교 기도는요.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요. 언약 기도는 사도행전 1장 138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2조 강단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서 무조건 언약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종교 기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비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언약 기도의 결과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주시지만 종교 기도는 실패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제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대부분 여러분 기도할 때요. 대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강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필요만 얘기하고 나서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일방적인 일방 통행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5 2조 강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인의 자네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 보내는 메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기도문은요 여러분 주 기도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이주 기도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를 말하면 주 띄고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응답의 비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 교주 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휘관이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기도응답의 방법은요. 마태복음 6장, 16장 19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궁 열쇠를 주었습니다 열쇠가 황금 열쇠고 아무리 화려해도 열쇠가 구멍에 맞지 않아요. 비번이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늘과 땅이 통하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자,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너무 중요한 성경구절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여러분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는데 하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구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불신학 쓰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내려놓고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께서 주신다는 이 언약적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자료화면을 볼 건데요. 자,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좀 안타까운 내용이 있는데, 자, 기도는 보통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께 비는 것이 일방적인데, 이 책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정하죠? 나는 이렇게 축복을 준비했다. 십자가도 준비했다. 구호도 준비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에게 축복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받지 않느냐? 제발 빈다. 문을 열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모든 축복을 가져가라. 자 여러분 은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늘 반드시 기도라는 강구하는 자를 통해서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우리 가 함께 나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목자의 음성은 내 모든 생활을 개입하고 지시하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자, 이건 뭐죠? 단서가 있습니다. 언약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들립니다. 언약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약할 때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경외의 음성으로 들리고요. 내가 잘못할 때는 정말 꾸짖는 겉면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잘했을 때는요, 칭찬과 박수의 소리로 들리고요. 잠잘 때는 깨우는 음성으로 그때마다 내 심령의 청막에 신호의 음파를 보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목자도 양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 잘 들어야 되고 우리 심령의 청막에 예수님의 음성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꾼의 흉내내는 음성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에도 제가 써드렸지만, 좋은 목자는 자기 소리를 점점 죽이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음성만이 점점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자,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 52주 강단을 통해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양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의 그런 독백 기도가 아니라 대화 기도로 오늘 구원 받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선지에 빠진 분들을 보니까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들이 되게 강하세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많고 두 번째는 굉장히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다 보니까 뭔가 뒤도 보지도 못한 비유풀이가 나가고 뭔가 성경부를 하자니까 현혹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언약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옵니다. 이것이 사군의 소리인지, 올바른 선한 목자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강단 52주를 붙잡은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 자,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 목자의 음성을 아느냐?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계시록 3장 20절. 자,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우리 자막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어,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영접의 비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생아 어느 시가 기 지나면 어, 이제 슬슬 낯도 가리고 부모의 얼굴도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에 새 가족이 뭐 하나님 잘 모르죠, 내 부모라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도 사실 희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도 드리고 말씀과 훈련과 예배 속으로 들어다 보면 조금씩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로 영적인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 강단을 통해 주시는 정말 그 언약 기도문을 읽고 기도 훈련 속으로.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모든 시작과 결론은 결국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인 것처럼 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멋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마무리하면서 어, 기도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자료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실제입니다. 누가 보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처럼 우리는 강구의 대상을 알고 여러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은 재판장이라는 직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되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자 13절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악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고요. 자, 그다음하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요.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가 활동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반대로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자,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갖고 하늘에 우리를 증인 삼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하면 볼게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막연한 신 우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얻으셨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나오죠. 무소한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던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나의 죄인됨을 그대로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경청, 경청. 마태복음 8장 8절 이거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죠 자 백부장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올바른 경청의 모델이 백부장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가문과 가정과 지역과 우리의 모든 생업현장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음성을 듣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포럼 주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담겨질 우리 대상자 이름과 어,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된 내용과 날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정작 응답이 됐을 때는 여러분 응답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 기도가 빨리 응답될 때가 있고요, 또지연될 때가 있고, 혹은 어,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올수 있지만 이 또한 다응답이죠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부분들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배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론화되고 학습화된 기도가 아니라 사적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언약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